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처럼 새우젓이나 멸치 액젓 등을 못 구하는 해외 동포를 위한 깍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젓갈의 비린내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도 딱입니다. 무엇보다 맛이 감동이에요. 깍두기를 담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소금에 절이지 않고요. 찹쌀풀이나 밀가루풀도 끓일 필요가 없어요. 젓갈도 안 들어가지만 대박 맛집 깍두기를 만들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드리머 오늘님의 아이디어 깍두기 따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지난번 무방개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3일 만에 깍두기를 마시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번엔 본격적으로 깍두기를 담기 위해 통까지 구입했습니다. 젓갈을 대신해 맛의 비밀은 바로 땅콩이었는데요. 땅콩 한 줌을 믹서에 가볍게 갈아서 땅콩 가루를 준비합니다. 용기는 열탕 소독된 거라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만드는 법은 재료를 다 넣고 섞기만 하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완전 간단한 요리죠. 물을 3번 정도 나눠서 재료를 골고루 넣어줍니다. 무 깔고 소금, 고춧가루, 땅콩가루, 파, 마늘, 골고루요. 마늘이 얼마 없네요. 쥐어짭니다. 저는 일부 재료가 드리머님이 알려주신 레시피에 비해 양이 부족했어요. 마늘이 똑 떨어져서 1.5큰술만, 그리고 김치 국물도 귀해서 겨우 쥐어짠 게 1큰술이었어요. 하지만 맛은 정말 훌륭했어요. 고춧가루 양도 기호에 따라 조절 가능합니다. 단 소금 양만 잘 지켜주세요. 마지막에 올리고당 1큰술, 그리고 쥐어 짜낸 귀한 김치국물 1큰술, 그리고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어주면 맛있는 깍두기가 된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땅콩가루가 젓갈을 대신해 감칠맛을 내고 유산균의 먹이가 될 올리고당에 유산균 듬뿍의 김치국물 넣어 만든 지 2시간 후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또 하루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맛있게 익은 새콤달콤한 깍두기가 돼요. 완전 밥도둑입니다. 오늘 저녁은 매콤한 제육볶음에 고소한 멸치볶음에 부드러운 계란찜에 아삭한 깍두기, 한국식 한상이에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